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수님의 영어와 함으로는 배우는 불교 25강 나란다 마하비하라. 나란다 마하비하라. 이건 나란다 불교대학 이제 얘기인데, 마하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하라는 건 크다는 얘기고, 크다는 얘기고, 비하라는 건 절이라는 뜻이죠. 절. 그러니까 나란다 불교대학이라는 것은 나란다 사원대학입니다. 사원대학. 절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대학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이거 아주. 그 나란다 이제 불교대학 그 터죠. 터. 나란다 was a renowned Mahavihara Buddhist monastic university in ancient Magadha, modern day Bihar, India. Considered by historians to be the world's first residential university and among the greatest centers of learning in the ancient world. It was located near the city of Rajagriha and about 90 kilometers southeast of Pataliputra. Operating from 427 until 1197. See, Naranda played a vital role in promoting the patronage of the arts academics during the 5th and 6th century CE, a period that has since been described as the Golden Age of India by scholars. 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는. Before it was destroyed and burned, much of its facilities at the beginning of the 12th century by the Islamic invader Bhaktiyar Khilji. Naranda held over 9 million texts. 야, 참 어마어마한 얘기. 나란다는 인도 고대 마가다. 아, 지금 비하르주에 있는 유명한 마하비하라. 불교 수도원 대학이었다. 아, 그러니까, 불교 그 절이면서 이제 대학이었다 이거죠. 단순한 절이 아니고, 절이면서 거기에는 모든 그 학생들이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절이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세계 최초의 주거대학. 주거대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비구들이 거기에 이제 주거하면서, 거주하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기숙사가 있는 그런 대학이었다 이거죠. 거기서 먹고 자고. 인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습 센터 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 대학은 라자그리하 시 근처에 있으며 빠딸리푸트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427년부터 1197년까지 운영되었다. 인도의 황금기로. 그 당시 참 인도의 황금기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5세기, 6세기 동안 예술과 학문의 후원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기원 후죠. 그러니까 427년. 부처님이 기원전 483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한 1000년 후에 인도 불교사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하고 한 1000년 후에부터 이 대학이 이제 이 나란다 사원대학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절이 있었겠지, 조그만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때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나란다 사원대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1197년까지 거의 한 700년간 700년간 이 학교가 존성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세기 초 이슬람 침략자 1197년까지 했으니까
1197년이니까 1200 뭐 몇 년인가 됐는데, 이제 엄격히 따지면 13세기 초가 되겠네. 13세기 초가 되겠네. 이 이슬람이 이제 그 북인도를 치면서 그냥 여기까지 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킬지라는 장군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쪽 그 페르시아 뭐 중앙아시아를 다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터키계, 이 킬지라는 장군은 이제 그 터키계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냥 나란다 불교대학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책이, 문서 같은 게 한 900만 건이, 책을 비롯해서 문서가. 그걸 다 불태워버린 거라. 그 당시에 거기 보관하고 있었는데. 6개월간 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개월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진짜. 나란다 was established during the Gupta Empire era. And was supported by the numerous Indian and Javanese patrons, both Buddhist and non-Buddhist, over some 750 years. Its faculty included some of the most reverend scholars of Mahayana Buddhism. Nalanda Mahavihara taught six major Buddhist schools and philosophies such as Yogacara.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제 자바라는 건 인도네시아지. 인도네시아의 후원자들에 의해서 라나란다 불교 대학을 이제 후원을 했는데 한 750년간 어마어마하게 이게 간 거지. 750년 동안이면 참.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뭐 여섯 분야가 있었는데, 요가차라. 요가차라는 게 뭐냐면 유식을 얘기해, 유식. 그 다음에 수라바시바다, 설일체 유부. 얘는 주로 이제 아비담마죠. 서체스 그라마, 문법이라든지 메디신, 의학, 그 다음에 로직이라는 게 논리죠, 논리. 논리학. 그 다음에 매티매틱스, 수학. 그러니까 나란다 그 사원대학에서는 불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가차라는 이제 유식론이고, 그 다음에 사라바시바다는 이제 공사상과,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담마.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법, 산스크리트 문법이라든지 그런 문법학, 그 다음에 의학, 또 논리학, 인명학이라든지, 인명, 인도에서는 인명.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전혀 안 배우죠, 이런 거? 그 당시에는 나란다 불교대학에서는 다 배웠다 이겁니다, 이런 걸. 그 의학도 보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이것을 계승을 했어요. 티베트.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논리학을 안 배우지 않습니까? 인명 논리학이란 거. 그 다음에 수학도 했어, 수학. 예. The university was also major source of the 657 Sanskrit text carried by pilgrim, 현장. 예. 현장 법상. And the 400 Sanskrit text carried by Yijing to China in 7th century.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657권을 가져왔고, 산스크리트 번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정이라는 비구가 당나라 때, 이분이 또 한 400개의 산스크리트 그 경전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Which influenced East Asian Buddhism.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불교를 갖다가 엄청 그냥 영향을 미쳤다. 이 나란다에서, 날란다 대학에서 가져온 이론이죠. 불교 이론 말하자면. 현장법사는 한 657부나 되는 그런 경전을 가져왔고, 또 이정은 이제 400부 정도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전부 그 한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아시아 불교가 아주 풍부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Many of the texts composed in Narand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Mahayana and Vajrayana Buddhism, including Mahavairochana, Tantra, and the Bodhi
사드바자나 더러우드 산티데바 이더스 세컨드 디스트로이드 바이 더 트룹스 오브 마 무함마드 박티아르 칼치 파틀리 레스토드 데 아프터 더 컨티뉴드 이그지스트 틸 어바웃 1400 세기 투데이 이디스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그러니까 나란다는 이제 굽타 제국 시대지. 굽타 제국 시대에 이제 설립이 됐고, 또 불교도와 비불교도를 포함한 수많은 인도 및 자바 후원자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교 왕이 됐든 뭐 힌두교 왕이 됐든 이 나란다 불교 대학에 후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인도에서도 인도 여러 왕국에서도 이제 한 거는 물론이고, 자바라는 건 어디냐면은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거기에는 그 수마트라 그쪽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나란다 대학의 그 분교가 있었어, 분교.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광동성 광주에서 이제 그 당나라 때 광주에서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가려면은 대강 이제 그 광주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이 버머를 익힙니다. 버머. 기초적인 회화를 인도 말을 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은 인도네시아로 와요. 인도네시아. 응? 자바. 수마트라.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또 공부를 해요. 한 2, 3년. 예비 과정을. 그런 다음에야 나란다 대학에 가야 이제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50년 동안 그 나란다 대학이 이제 전승을 했는데 특히 대승불교 학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요가차라 설화도 육계 주요 불교 학파 철학뿐만 아니라 문법, 어학, 논리학, 수학과 같은 과목을 가르쳤다. 또한 지는 그리고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삼장법사, 현장 삼장법사가 또 이징, 이징 중국으로 가져간 400개 산숙 대문을 추후에 출처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에 영향을 미쳤고, 또 대비로자나 성불 신변 가지경이라는 거지. 대일경이라고 그러지. 대일경 밀고 경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산치대바에. 그다음에 입보살행로.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아주 그 했고, 중국으로도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란다 불교 학파가 이제 티베트에 또 전해, 티베트. 오늘날 티베트가 이제 티베트의 그 불교 이론이 양대 철학이라면 유식, 중관 유식이거든요. 중관 유식. 중관 유식, 중관과 유식인데, 중관이라는 건 마디아믹하고 유식이라는 건 이제 요가차라. 중관이라는 것은 이제 공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금강경 같은 이런 반야신경 같은. 그다음에 이제 유식, 요가차라. 이게 양대가 아주 그 말하자면 산맥입니다. 산맥 불교 철학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관이 좀더 발전됐고 유식보다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란다 대학의 그 밀교, 대일경이랄지, 또 입보살행론 이게 아주 유행을 했고, 이런 그 나란다 학파의 그 학통이 결국 티베트로 가버렸어. 티베트로. 티베트로 가서 그대로 지금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1197년 이때 이제 그 칼지 장군이 이슬람 터키계 칼지 장군이 이제 이걸 다 약탈해 버리고 파괴하고 불태 버렸지만은 그러고 나서도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 그 나란다가 명맥을 유지했어요. 그래도 명맥을.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린 거지. 지금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직 그거는 뭐 세계문화유산 터일 뿐이고, 그러나 다행하게도 그 내용은
현장 법사나 이제 이정 법사에 의해서 이제 중국으로 그게 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티베트로 전해졌다. 그대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지금 계승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2010년 인도 정부는 유명한 대학을 되살리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지금 다시 이제 그 나란다 불교 대학을 또 설립을 했죠 지금 그 나란다 불교 대학 옆에 지금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early 7th century Tang Dynasty Chinese pilgrim 현장 in the local tradition explained that the name Naranda came from Naga, a servant deity in Indian religion, whose name was Naranda. He offers an alternative meaning, charity without intermission from Na Alamda. However, this split doesn't mean this Hiranand Sastri, who headed the excavation of ruins, attributes to the name to the abundance of Nalas lotus stocks in the area and believes that Naranda would then represent the giver of lotus stocks. In some Tibetan sources, including the 17th century work of Taranatha, Naranda is referred to as Nalendra and is likely synonymous with Nalaka, Nalakara Grama found in Tibetan literature. 이제 나란다에 대한 그 뭐 설명이 나란다 그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 스님에 의하면은 나란다라는 이름은 나가 어떤 그 뱀신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뭐 그런 얘기고 그러고 이제 그 고고학자에 의하면은 그 연꽃 줄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붙어졌다. 나란다란 뜻은 연꽃 줄기를 주는 사람을 이제 의미한다. 이런 뭐 이런 얘기고. 일부 티베트 출처에서 나란다는 나렌드라라고도 불렸고 티베트 문학에서 발견 날라 뭐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아 참 그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나란다 불교 사원 대학이 약 한 750년간 이제 전성기를 누렸고 그야말로 참 그 뭐 중국의 이제 현장 법사 뭐 이정 법사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공부하셨고 또 우리나라 뭐 해초 스님도 이제 거기 가서 공부는 안 한 것 같고 하여튼 그쪽에 이제 그 순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호천축국전을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신라 시대에 뭐 해엽 현태 뭐 이런 몇 분이 가서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이징 스님이 그 기록한 그 구법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신라 스님들이 거기 나와요. 신라 스님들이 한 7, 8명이 거기에서 이제 공부했다는 그 명단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나란다 대학은 이제 인도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중앙아시아랄지 중국이랄지 뭐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다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을 얼마나 그 유명하고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거기를 간 거예요. 나란다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이제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그 나란다 학파는 이제 그게 중국으로 이제 전해졌고 또 그 이후에 학통은 이제 티베트로 전해졌다. 그래서 오늘날 티베트 불교가 중간 유식, 뭐 논리학 이런 게 이제 강한 것이 바로 나란다 학파를 그대로 그 이어 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2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